저희 야구협회 설립은 2005년도에 야구를 사랑하는 모든 동호인과 시체육회 관계자분들과 여러 지인들을 통해서 저희 용인의 야구를 발전하고자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. 네, 저희 용인시 야구협회는 2008년도 현재 회장님 한 분, 부회장님 두 분, 그다음 전문이사, 그다음에 상임이사, 그다음에 일반 이사분들로 그 동호회는 한 16개 단체에서 한 300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으며, 현재 저 역북 초등학교 야구부에서 선수로 한 25명 정도가 선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. 현재 저희 그 야구협회는 그 협회가 설립이 되면서 최우선적으로 용인 간내의 그 엘리트 체육 육성을 위해서 용인 역북 초등학교가 창단을 하여 2005년도부터 현재 2008년도까지 많은 전국대회에 참여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뒀고, 올해 2008년도에는 경기도 협회장기 우승을 하였습니다. 저희 그 야구협회에서는 지금 시체육회나 시청하고 야구장 건립하고 또 한 가지는 또 초등학교 애들이 졸업을 하면 이제 간내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제 중학교를 진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학교 엘리트 영재 육성을 위해서 또 중학교 창단, 또한 또 고등학교 창단, 그 다음에 또 동호회 분들이 지금 현재 야구장 관계 때문에 다 지역에서 이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빨리 야구장을 빨리 설립을 해서 진짜 우리 용인 시내에 있는 모든 그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용인 간내에서 야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여튼 열심히 뛰겠습니다.